제가 그랬죠. 언젠가 당한다. 아빠가 장난치라는 것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자, 다음은 리모컨 전쟁. 리모컨 전쟁 누굽니까? 네, 주혁군 얘기죠. 저희 가족이 TV 보는 취향이 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예능 프로를 보고 싶어 하고요. 엄마는 드라마 보고 싶어 하고. 근데 아빠는 취향에 안 맞게 어울리지도 않게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진짜 재밌지. 그거 진짜 진짜 아빠가 다큐만 봐요? 네, 얼핏 보면 아빠 연기자니까 드라마 보거나 예능 프로도 많이 하니까 예능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맨날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채널만 보고요. 특히 또 동물의 왕국 같은 동물 다큐만 나오면 눈 크기부터 달라져가지고 TV를 보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아빠가 다큐만 보니까 엄마랑 저도 다큐만 봐야 되는데 진짜 다큐 읽어주는 성우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졸려 죽겠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기 종혁군이 아빠한테 예능 보자고 얘기해보지 그랬어요. 아빠 성격 아시잖아요. 일단 손에 리모컨 주면 절대 안 놔요. 발 옆에 딱 껴서 다큐 보면 결국 엄마는 안방에 혼자 들어가서 드라마 보고 아빠한테 한 30분 정도 졸음만 2분, 3분 틀어주다가 아우 재미없다, 다른 거 봐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다시 다큐 보거든요. 이제 다큐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박정희 씨 기자, 네. 붕어빵은 봅니까? 아, 보죠. 저 나오는 프로는 봐요.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군요. 그럼요. 다큐 뭐가 좋은 거예요,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도 좋아하고요. 네. 뭐 거의 보면 별게 다 있어요. 역사 빼고. 내가 그래서 괜히 그런데 박 씨, OX 퀴즈도 막 어디 가면 1등하고. 그럼 뭐 모든 상식이 다큐멘터리에서 내가 나온 상식이거든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역사 다큐 좀 많이 보세요. 그건 제일 재미없어요. 시대 돌아가는 게 제일 재미없어요. 지금까지 붕어빵 공감 토크였습니다. 네, 붕어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말해요. 저희 팀 먼저 도훈이네, 은윤이네. 안녕하세요. 아, 자 가겠습니다. 이상우 씨. 와, 왔다 왔다 왔다. 알았대, 알았대, 알았대. 야, 똑똑해. 아, 야.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깜짝 놀랍니다. 하나, 셋! 저글링! 저글링! 최강의 춤이야. 자, 이상우 씨. 아마추어. 어렵군요. 몸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세요. 야, 아 이거 착각할 수가 있는데. 어? 아, 야, 이걸 알았다는 얘기야? 무슨 일이 알았어? 이걸 알았어요? 아직 포인트만 집어줘야 돼요. 정말 알아서 저러는 걸까요? 네. 오케이. 아, 애들이 이런 거 봐도 돼요? 뭔데요? 뭔가 아세요? 봉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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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봉이 두 개 있고. 아, 근데. 봉자고 막. 아, 이거. 아, 저 은율 군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도 봉춤. 저도 봉춤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중에 한 문제 맞췄습니다.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자, 우리 현대네와 정혁이네.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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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 씨.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어렵죠. 어려워.